안녕하세요. 산골전원지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 속해 있는 터러가 위치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터러를 제가 좀 넓게 확보를 해놨어요. 넓게 확보를 해놨는데 그 터를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임대를 해서 같이 한 식구가 되는 그런 분을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하나로 마트도 있고요. 주유소도 있고 저희 사무실 위치가 양평에서 횡성 평창으로 들어오는 6번 국도변 입구에 있습니다. 양평 경계, 양평 청운면 경계에서요. 한 7, 8분 정도 들어오시면은 아주 목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앞에 보이는 저 위치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위치고요. 맞은편에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주유소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네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양평으로 해서 국도 타고 오면은 저희 사무실 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뒤는 이렇게 저렇게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 치고 시골 동네 치고는 조금 번화한데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기 버스 정류장 있죠? 버스 정류장 있는 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보시면은 부동산 사무실이 있고요.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이동식 주택 건축 컨테이너 벽난로 있는 매장까지 저희들이 임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임대를 해드리는 거니까 터는 한 500여 평 정도 되고요. 터는 500여 평 정도 되고 전시실도 있습니다. 전시실도 이동식 주택 전시실도 있고 또 이렇게 농막도 저렇게 보시면은 이동식 주택도 저희가 조금 손을 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컨테이너 매장도 있고 저렇게 원두막도 전시를 해놨죠. 이쪽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반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절반 정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농막도 전시해 놨고 또 원두막도 전시해 놨고요. 그네도 있고 저희가 좀 야심차게 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용도는 전원주택 용품 전시장이라든지 공예하시는 분, 이동식 주택 하시는 분, 전원주택 관련된 사업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컨테이너도 실용 컨테이너도 전시해 놨고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 한번 볼까요? 이걸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개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게 사무실입니다. 요게 사무실이고요. 요게 20피트짜리를 저희가 사무실로 개조해 놓은 거고요. 단열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 사무실로 좀 썼던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40피트짜리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창고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소나무인데 제가 손을 쓸 길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소나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창고로 창고가 한 동 있고요. 이렇게 목재가 아직도 가득 쌓여있고 이쪽에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창고로 지금 하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이 창고동하고 사무실동은 이렇게 건물처럼 가건물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자, 저쪽 전시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부동산 사무실로 저희가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 소리가 꽤 시끄럽죠? 교통량이 꽤 많은 곳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제 회사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고, 역시 똑같이 컨테이너하고 그런 거 전시실로도 같이 겸해서 쓰고 있고요. 전시장으로도. 또 이쪽은 용품 전시장입니다. 용품 전시장이거든요. 한 20평은 너끈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품 같은 거를 전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신경을 못 쓰니까 뭐 조금 허접하네요. 이게 전시실이 한 20실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부지는 임대 물건입니다. 임대 물건이고, 뭐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는 서로 만나서 조정하기라고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개발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우러지는 업종이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컨테이너 매장도 좋고요, 건축 관련 자재 취급도 좋고, 이동주택이나 목공의 공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저희들하고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크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크게 비싸게 받지는 않을 거고, 그럴 거니까 그건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해드릴 거니까. 부지는 한 500평 정도 되고요, 사무실이 한 5평짜리 정도가 있고요, 창고가 한 20평 정도 되고요, 또 전시실이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하고자 하니까 보증금은 몇백만 원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료는 뭐 크게 정한 바가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해 보는 방법으로 하고요. 이런데 조회가 있으신 분, 저희들이 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뭐 전원주택 관련된 용품으로서 목은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데 관심 조회가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좌측 상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